안녕하세요. 컴퓨터스리입니다.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고 계셨는데, 회사 프로그램이에요. 그런데 계속 프로그램 오류가 생기고, 실행되더라도 굉장히 느리고요. 많이 버벅거리고 문제가 있었어요. 현재 하드웨어 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, 아마 윈도우 손상으로 판단을 하고요. D드라이브는 이제 업무용으로 이렇게 자료가 조금 있었는데, 바탕화면에 있는 거를 다 D 드라이브로 옮겨드리고, 자료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먼저 해드렸어요. 저희가 자주 방문을 했던 곳인데요. 저희가 갈 때마다 그랬거든요. 컴퓨터는 이렇게 설치하지 말아라. 그리고 컴퓨터 수리하러 와가지고 백이 번거롭고 보기 내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, 내부가 보기가 까다로우면 솔직히 더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해도 못 해드려요.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또 그렇게 또 설치를 하셨더라고요. 우선은 사신 지뭐 1년도 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판매한 게 아니니까요. 너무 사양에 비해서 비싸게 주고 사셨고, 약간의 문제가 좀 있었어요. 윈도우 10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. 속출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나 하드 고장이 아닐까도 생각을 했었는데, 우선은 윈도우 설치하고 나서 잘 구동은 됐어요. 근데 컴퓨터란 게 워낙에 예민하고 여러 가지 부품이 조합돼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. 바탕화면이 나오자마자 이제 드라이버 설치를 하고 있고요. 아시다시피 그 윈도우 10은 웬만한 드라이버는 다 자동으로 설치를 해줘요. 그런데 문제는 하드디스크에 미세하게 문제가 있다든가 인터넷이 연결 안 됐을 경우는 몇 번을 해도 계속 오류가 발생해요. 이 컴퓨터도 인터넷이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재부팅하고 재부팅해서 억지로 설치는 다 해드렸는데 나중에 문제는 생겼죠. 근데 결국은 이제 윈도우 10 설치로 사용은 가능했는데요. 운영 체계가 설치된 C 드라이브에 약간의 문제는 있었나 봐요. 애초에 윈도우 10을 설치할 때, 그 속도가 조금 느렸으면은 미리 말씀을 해드렸어야 했는데, 저희가 요즘에 대부분 다 SSD가 설치된 컴퓨터만 다루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빠른다는 걸 아시죠? 근데 이제 이거는 일반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컴퓨터예요. 그래서 느린 거를 저희가 솔직히 감지를 못했어요. 저희 있을 때는 잘 작동을 했는데, 결국은 계속해서 오류가 생겨요. 오류가 생기고,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, 제가 다시 한번 출장을 갔어요. 그래서 하드를 교체를 하자. 교체하고,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운영 체계만 설치를 안 하면 되는 거니까, 백업용으로 사용하고 SSD로 교체를 하자 했는데, 우선은 결제가 안 된대요. 아니, 업무용으로 쓰시는 컴퓨터가, 솔직하게 제일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경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도 업무용으로 쓰는 거는 부속이든 뭐든 절대 투자를 아끼지는 않아요. 근데 이 회사는 조금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어요. 단골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, 저렴한 비용으로 다른 데보다 엄청 저렴하게 해드렸는데, 굳이 저렴하게 해둘 필요도 없겠더라고요. 그냥 저렴하게 해주면 뭐 저렴한갑다 잘해줘도 뭐 잘해드린지도 모르고 그리고 SSD로 교체할 때도 다른 데보다 훨씬 낮게 불렀거든요. 근데도 안 한대요. 아니 결제가 안 된대요.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저희가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. 저희가 오히려 여기서는 저희가 너무 잘해드리려다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냥 애초에 일반 기사들처럼 그냥 탁탁 잘랐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왔을 건데. 우선은 제가 있을 때는 잘 작동이 됐어요. 근데 하드디스크 고장은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.